격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니만큼 반말로 축사를 적어봤어. 11년 전이었나? 1년씩도 없었던 일반인인 나를 집까지 데려다주며 챙겨준 형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. 그 이후로도 복잡한 시기를 보낼 때면 항상 장문의 문자, 진심 어린 목소리로 격려해줬지. 남한테 힘든 내색하는 게 참 어려웠는데 형 앞에서는 마음 놓고 한숨 쉬게 되더라. 때론 지나치게 주변을 챙기느라 자신에게 소홀한 형이 답답해서 나무랬던 적도 많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따뜻함을 느낀 게 나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. 물론 밤마다 전화로 하는 상황극은 굉장히 썰렁해. 추워. 당분간 개그는 끊고 신혼생활에 집중하자.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